네, 뭐 지금 뭐 하락하는 종목들 보셨는데 일단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 어제 오늘 계속 7%대로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첫 번째 종목 드래곤플라이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는 게임주들이 NFT나 이런 P2E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말간에 게임위에서 이러한 P2E 게임을 규제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나트리스사의 P2E 게임이 국내 지금 최초로 어떻게 보면 출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흥행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게임위에서는 이 나트리스사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라는 게임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하면서 분류 등급을 취소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조정 절차를 거쳐서 앱스토어에서 퇴출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P2E나 NFT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이런 게임주들을 좀 많이 공략을 그렇죠. 했었었는데 지금 게임 당국에서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게임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허용해주고 그리고 금융위에서도 문제는 없다라고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최근에 또 살아나고 있었던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착오이 게임위에서 됐군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한다라는 내용과 그 내용들을 발표를 해버리니까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시장의 주가는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그 드래곤플라이라는 회사가 지금 실적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 본격적으로 성공한 게임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들이 정말 안 좋은 상황인데요. 2017년도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4년 연속 적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게임주들 일부분은 어느 정도 본인들만의 개별적인 이슈들로 이러한 게임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드래곤 플라이 같은 경우는 지금 개별적인 기대할 만한 큰 모멘텀들이 없다 보니까 테마주들의 이런 악재가 나타났을 때 더욱 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개별주가 이렇게 힘이 없는 상황이다라면 이러한 테마주의 악재는 더욱더 큰 하락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래곤플라이가 계속해서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점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드래곤플라이에 대한 기대할 부분은 없는가를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 스페셜 포스 IP를 활용한 서바이벌 게임을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었고 사실 그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는 좀 올라왔었던 상황인데 당연히 NFT를 적용을 하고 P2E 게임으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겠죠.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NFT 플랫폼 같은 경우는 지금 업무 협약을 통해서 블루베리 NFT랑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기대감이 좀 나타났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분기 때 이제 스페셜 포스 IP를 활용한 서바이벌 게임이 나올 것이니까 이 부분의 흥행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가 아마 이 4분기 이후 드래곤플라이의 주가를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NFT로 엮여서 지금 최근에 급등했던 게임주들은 보면 전반적으로 펀더멘털이 좀안 좋은 상황들이 많은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시장의 전반적인 좀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는 더 흔들리게 되는 그런 지금 양상이다라고 예, 지금 보고 계신 건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이 P2E 이 부분도 그렇고요. 네네. 지금은 우리가 제재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글로벌 추세는 이게 앞으로 진행될 어떤 네. 그 분위기이진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에서는 상당히 핫하게 흘러가고 있고 규제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래도 지금 이 게임이 이쪽에서는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게임 관련된 업자들 속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지금 건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도 있다라는 여지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나트리스사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 절차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러한 부분 과정 속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아마 게임주들의 당분간의 향방의 흐름을 가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드래곤 플라이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면에서도 그렇게 뭐 기대할 부분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망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네. 향후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라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NFT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을 때 다시 공략하는 방향으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손절가는 3,450원으로 안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피해야 될 종목으로 이제 분류하셨고요. 뭐 굳이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절 한 3,450원 선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마련한 종목 넘어갑니다. 유재석 씨가 갑자기 나와서요. 거기 광고를 좀 하시는 모양인데 이 K카가 네네. 저희 기억에는 얼마 전에 뭐 골드만삭스에서 긍정 보고서 네. 나오고 해서 예. 근데 좀 빠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중고차 시장의 호황 이런 부분들을 좀 포함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K카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상장주잖아요. 방금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차 이런 플랫폼과 중고차 유통을 진행하고 있고 렌트카 회사까지도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상장된 이후부터 중고차에 대한 업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가면서 네. 지금 수혜를 얻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상당히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가가 좀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 지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11월 24일에 지금 K카 같은 경우는 42,000원 부근에 고점을 좀 만들었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전일과 12월 10일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43,000원 부근까지 주가는 올려놓았지만 거기서 지금 차익 실현이 일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기술적인 상황에서 쌍봉이 형성된 것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차익이 그냥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여기서 이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면 글로벌 시황적인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우리 시장이 좀 일부는 조정으로 진행될 것 같은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네. 그 이유들이 이제 FOMC와 관련된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FOMC에 대해서 최근에 소비자 물가가 급등한 부분과 그리고 실업 청구 건수가 상당히 급감을 했다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테이퍼링에 대한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한 회수 조치들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이제 두각될 수 있다라는 게 아마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네. 지금 여기서 FOMC에 대한 우려감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밤에는 오미크론과 관련된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망자가 처음 나왔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오미크론과 관련된 확진된 분들이 어느 정도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기간까지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좀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사망률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시장에 좀 충격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불확실성이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K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FOMC에 대한 이러한 불확실성과 그리고 오미크론이라는 불확실성이 다시금 좀 살아나면서 시장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한번 확인을 하고 가자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K카도 상당히 좋은 내용의 기업이지만 지금 차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차익은 우리만 실현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이제 11월까지 외국인들이 한 5조에 가까운 순매수를 진행을 해줬었는데 네. 이 코스피 시장과 뭐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런 외국인들이 5조를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끌고 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를 그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12월 들어서 바로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러한 부분까지도 우리는 좀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K카 같은 경우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뭐 차익적인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출회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K카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3분기까지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3분기까지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신차들의 출고 기간이 딜레이가 된 부분이 결국엔 네. 수혜로 좀 작용한 것인데요. 중고차 가격이 상당히 급증을 하고 수요도 늘어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K카에 대한 우려감은 지금 공급망 병목 현상이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완화가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K카의 입장에서는 실적의 정점인 지나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우리는 한 번은 생각은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정이 안 나왔다라면 모르겠지만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는 이러한 점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신규 상장주인데도 불구하고 공모주에 대한 물량 출회나 앞으로 보호예수에 대한 물량 출회까지도 우리는 고민을 좀 더 깊게 해봐야 된다라는 점을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K카 도망을 쳐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7,500원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 상황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데 시장 전체에 지금 드리워진 불확실성이란 부분 그리고 이 K카의 보호예수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하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이제 Y라는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지금 앞서 두 종목은 일단 PR 종목 당분간은 이렇게 이제 제시해 주셨는데 네네. LG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 LG가 상당히 크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괜찮았는데. 네, 그렇죠. 네. 어제까지 상당히 괜찮았는데 이게 하루 만에 이런 지분 문제가 좀 두각되면서 네. 조정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버텨도 되는 종목으로 LG를 좀 가져와 봤고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하락이 좀 큰데 하락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LG와 LX홀딩스가 지금 계열사를 분리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 지분 관련된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분과 관련된 부분은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LX홀딩스의 대주주인 회장 구본준, 네, 구본준 회장이 지금 7.7% 정도 LG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계열 분리를 위한 요건 중에 하나가 동일인이 지분을 3% 미만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룰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대주주 블록딜이라고 해가지고 4% 정도의 지분을 블록딜을 진행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네. 그 3% 이상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충족시키기 위해서 1.5%의 지분은 LG 공익법인에다가 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렇게 LG의 지금 지분이 풀려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의 주가는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지분 변동이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은 못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마무리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계열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또 어떠한 잡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뭐 당장 오늘 무조건 바닥이다라는 말씀은 절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보려면 내년 상반기 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계열 분리에 대한 승인을 마무리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쯤에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는지를 체크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시장도 좋지 않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네. 최근에 LG 이노텍이 이제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애플과의 협력 이런 부분이 그렇죠. 두각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좀 들어왔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분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수급이 좀 꼬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부정적인 부분까지도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앞으로 애플과의 협력이 지속된다면 올해 그리고 작년 상당히 강했던 가전과 2차 전지 쪽에서의 강세가 또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기대감까지도 더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같은 경우는 이런 지분 관련 하락이 나오지만 버텨도 된다는 의견으로 오늘 좀 가져와 봤고요. 매수가는 한 8만 원 정도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대략적으로 여기 7만 6천 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9만 5천 원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LG는 버텨도 될 종목으로 이렇게 분류해 주셨습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Y라노 모스트 인베스트의 강현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